내가 사는 양평에 소나기 마을이 있어서 정말 좋다. 나는 10번도 넘게 문학관에 와봤는데 올 때마다 너무 재밌어서 하루가 짧을 정도다. 오늘은 영상 체험관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사촌동생이랑 같이 왔다. 문학관에 들어서면 한눈에 보는 작가 연대기가 있다. 그런데 사실 한눈에 보는 건 쉽지가 않다. 상순아 할아버지가 남긴 작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시 104편, 단편소설 104편, 장편소설 7편. 제목만 읽어도 시간이 한참 걸린다. 제일 전 시실에는 상순아 할아버지에 대한 게 다 있다. 황순아 할아버지는 1915년에 태어나서 17살에 작가가 되었다. 나는 과연 17살에 뭘 하고 있을까? 황순아 할아버지 사진이랑 졸업장, 만년필, 대통령한테 받은 상장이랑 많은 책들이 우리를 반겨주는 것 같았다. 작가의 서재는 황순아 할아버지가 글을 쓰던 방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곳이다. 꼭 할아버지가 지금도 글을 쓰고 계신 것만 같다. 우리는 황순아 할아버지가 쓴 원고지랑 공책을 보고 깜짝 놀랐다. 쓰고 지우고 고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원고지랑 공책이 새카맸다. 훌륭한 작가는 글을 뚝딱 쓰는 줄 알았는데 편지를 완성하기 위해 고치고 또 고치고 한 거다. 제이전 시실은 황순아 할아버지가 쓴 작품들을 자세히 소개해주는 곳이다. 별, 독재는 늙으니, 목놈이 말게, 학, 카인의 후예, 1월 등등. 우리는 독재는 늙은이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소나기 마을 총장님께 여쭤보았다. 황순원의 단편 독재는 늙은이는 1944년 광복 한 해 전에 창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표는 전쟁이 일어나던 해 1950년 4월 문해라고 하는 잡지, 여러분 바로 이 잡지입니다. 오래되었죠. 그리고 책으로 출간된 것은 그 이듬해 1951년 명세당에서 나온 단편집 기러기에 실려 있습니다. 독을 짓는 일, 용기를 만드는 일, 이런 일에 평생을 바쳐 온 한 노인의 집념과 좌절을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전통적인 가치 체계가 붕괴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고뇌하는 인간상을 비극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결말에서는 인간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주인공 송영감의 최후를 비장미 있게 표현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작품은 인간의 가슴 속에 숨어있는 그 내밀한 진실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 뒤에 보이는 이 방이 독짓는 늙은이의 세계를 간략하게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여러 영화제에서 연기상, 작품상, 감독상, 미술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나랑 동생은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설명을 들으니까 좋았다. 드디어 새로 생긴 디지털 소나기 산책 영상 체험관이다. 여기는 나도 처음인데 들어서자마자 와 하고 입이 벌어졌다. 동생도 눈이 엄청 커졌다. 소나기에 나오는 풍경들이 거기서 살아 움직였기 때문이다. 개울가에서는 발을 구르며 물고기들이 단란한다. 첨벙첨벙 물파장도 생긴다. 걸을 때마다 생기는 색색깔 파문도 엄청 신기했다. 판타지아 소나기 영상은 정말 환상적이고 멋졌다.
공부 안 해도 되는 문학교실에서는 진짜로 공부를 안 해도 된다. 무조건 재밌게 놀면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놀기만 하는 건 아니다. 황순아 할아버지가 쓴 골동품이라는 시집에 짧고 재밌는 시들이 많아서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갈 때 별을 쓰느라 머리가 새었소. 오리 이 자가 너를 흉내냈다. 나비 날개만 하늘기는 게 꽃에게 수염 붙잡힌 모양이야. 총재님이 그러시는데 골동품에 실린 시들은 동시 같기도 하고 뒷끝이랑도 비슷하다고 했다. 사진이랑 짧은 시가 만나면 디카시가 된다는 거 처음 알았다.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소나기 맞기. 소나기 광장에는 한 시간에 한 번씩 소나기가 쏟아진다. 해가 쨍쨍한 날에는 무지개도 볼 수 있다. 수수단에도 들어가고 물장구도 치고 우리가 꼭 소나기의 주인공 같았다. 사촌동생이랑 문학관에 오니까 더 재밌었다. 나는 동생한테 내 꿈을 살짝 말해주었다. 황순아 할아버지처럼 멋진 글을 쓰는 작가가 될 거라고. 그랬더니 동생도 자기가 작가가 될 거라고 했다. 우리는 꼭꼭 약속했다. 이 다음에 황순아 할아버지처럼 멋진 작가가 되기로.